두 번째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찾으셨죠?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그리고 1. 의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함은 사업 동그라미 넣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함은 사업 동그라미 넣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을 도시군 계획설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사업이란 단어 나오게 되면 사업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목적어가 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 도시군 계획설이 사업의 목적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행 여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29회 때 올해 시험에 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2절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양가 1번 수립권자 찾았습니다. 1.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 물어볼 것이 바로 단기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입니다.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이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클로바 표시인데 세입클로버도 좋은 거죠. 네이클로버만 좋은 게 아니라 세입클로바도 좋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 수립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취나 공청회 심의 승인 과정이 없다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예외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입안한, 직접 입안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고는 건너뛰시고 2번 단계별 집행 계획의 구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따로 줄치란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은 말로서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주는 때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해야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저 지형 도면 고시했을 때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만 해서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 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수립한다. 이반권자가 수립한다. 이반권자입니다. 앞 페이지에는 우리 원칙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를 보셨는데 도시군 계획설에 입안을 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도 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13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반가로 2번 예외 차셨죠. 국토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결정권자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이반권자로서 수립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접 이반한 이것도 줄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반권자인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들은 결정권자 아니죠.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 이반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반권자가 세 번 등장합니다. 시행자와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세 번에 걸쳐 이반권자가 등장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 시에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입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 집행 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재정 계획이다. 재정 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기 위해서는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확보했을 때 그 땅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건설 공사 비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조달 손실 보상에 관한 계획은 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에 해당되는 기초조사는 아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단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수용해버립니다. 저 수용 가격은 보통 시가의 반값입니다. 수용 당할 때 비싸게, 시세보다 비싸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에 9번 시가의 50% 보상금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 땅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입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 왜 부당한지를 의견 제시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는 것을 피하는 게 가장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대신 내 땅이 존재하는데 그 내 땅 바로 앞에 도로가 하나 뚫려주면 그때는 땡큐이죠. 대신 내 땅을 관통하는 또는 내 땅 전부를 수용하는 그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입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바로 현금 보상받는 게 낫다. 10년, 15년 뒤에 현금 보상받는 게 좋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1억의 보상금은 15년 지난다 해서 이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자 붙는 게 아닙니다. 계속 1억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면 빨리 돈 받는 게 좋죠. 나는 15년 뒤에 받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주민 의견은 항상 일치됩니다. 빨리 해라. 천천히 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실시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새로 도를 만들게 된다면 세종시 예산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예산 조달이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필수 절차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도시군 계획설이 학교라고 하면 건물만 만들어 나서는 학교 기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학교를 관리하는 곳은 교육청입니다. 저 교육청에서 학교 만들어졌을 때 선생님을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모여있는 단체인데 보통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돈에 친하신 분이다, 돈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다.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일괄 수령하게 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연금 받는 것을 권유해 주시는 게 그분들 노후에 잘 사는 방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부동산 업 하시면서 성공하시게 되면 학력을 세탁하기 위해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대학원에 다니실 정도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사장님 정도가 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 상대로 큰 일을 한 번씩 치르십니다. 입학 세일 기념일에 해서 가끔 바닷가에 있으면서 바닷물에 침식되는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 경치 좋은 곳이 있지만 그 강원도 대부분의 집안이 석회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위치에 땅이 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석회암 지질이라면 땅이 푹 꺼져 앉아 사람들이 출입을 못합니다. 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KTX 같은 노선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지질 조사를 모두 거친 상태에서 중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입학 기념으로 대학 교수님들께 한 번씩 다 처분해 주시거든요. 싸게 판다지만 싸게 싼 게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들이라고 하면 돈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자 전혀 정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단계편 계획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다고 해놨지만, 언제쯤 할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게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잘 만나시게 되면 갑자기 추가 증액도 되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살고 있는 것은 행복하신 거죠. 이해찬 잘 뽑아놓으신 것 같으신데. 그리고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선거 치르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 국회의원을 그때는 아마 두 분 정도 뽑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30만의 국회의원 한 명이기 때문에 인구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한 두 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힘든 분을 뽑아놓으셔야 됩니다. 예산 많이 늘어났다 해서 내 살림이 달라지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별 집행계 수립 절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초 협의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최근 3년 내 시행한 사업과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으로 각각 구분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학교나 도를 만들기 위한 땅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정비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이 생활권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정비구역입니다. 학교 만드는 곳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 시행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 절차를 각각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저 부지를 수용하고 정당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당한 보상은 각종 개발 사업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수용하여 현금 보상했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다만 수용되기 전이라면 수용되기 전이라고 하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개인 사유지에 도시군 계획설 학교 만들기로 결정되었다면 학교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개인이 자기 집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학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공익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지만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면 보상금 지급하기 전이었다고 하면 그래도 공공복리 증진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설을 만들어야지 개인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저 사업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0년간 이루어지지 않다면 4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매수 청구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매독 매수가 아닙니다.
거쳐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는 제발 수용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 청구 그리고 매도 청구란 말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저 매수 청구란 말 보게 되면 뭐 해달라? 수용해달라. 그러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간 보상은 한 푼 못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계속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 방법은 사용 수익 처분이었습니다. 사용 수익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용 수익 못하는 자가 제발 내 땅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택지 개발을 1970년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 택지 개발하기 전에 영동 지구라고 하는 곳을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본 적 없으십니다. 압구정 아파트 만들어 압구정에 아파트 한 현대 아파트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걔가 1910년대 만든 것이고요. 저 1910년대 강남 택지 개발 사업 하기 전에 강남 쪽을 최초 개발하는 것이 영동 지구 60년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권의 도심 중심지가 1960년대 70년대는 영등포였습니다. 영등포 동쪽에 있는 땅이라 해서 그것을 영동 지구라 표현하고 그걸 개발했는데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종원 씨라고 하는 분이 TV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영동시장 일대에 백종원 타운이라 해서 모든 프랜차이즈점이 그쪽에 쭉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 다 빠져나와서 버렸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1970년대 강남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도로나 학교나 그리고 다양한 도시군 계획서로서 공원 용지를 결정한 적이 있거든요. 저 공원은 기반시설 2단이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호수공원의 경우에도 기반시설입니다.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는데 1997년 될 때까지 부지로 결정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 부지가 한 1000평, 2000평 정도가 공원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된 곳에는 뭐 할 수 없다?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30년 가까이 자기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것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위헌이 아닌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하고 보상하지 않고 장기간 이런 규제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하면 헌법에 적합하게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까지 헌법에 부합하는 법을 개정하고 그 효력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효력 발생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를 하게 된다면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지목이 전답 과수원 얘를 농지랍니다. 저 농지에는 건물 건축할 필요 없죠.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심을 수 있는 땅을 산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산지에 건물 건축한다. 나무만 심는다. 나무만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 산지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어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느끼질 못합니다.
대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그 대지 중에 지목, 대인, 땅이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청와대 끝에 대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이 지목, 대인, 토지의 효는 건물을 건축하는 땅인데 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어 수십 년 동안 건물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매수 청구권은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을 매수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법을 개정하면서 이 매수 청구 외에 지방의회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해제해라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보고 권고에 관해서는 우리 과거 23회 때와 24회 때 두 번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 위반을 신청하는 제도를 최근 2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국토계획법에 반영했습니다. 얘가 정답 지문 아니지만 올해 지문 한 개를 구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 보고 절차가 연속해서 두 번 출제했다고 하면 아마 올해 시험에도 얘가 한 번 더 지문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이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네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것은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를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고 최근 출제 경향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위반 신청에 관한 사항도 한 번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개설 사업이 20년간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되는데 앞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공원용지로 1000평, 2000평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러한 법 제도를 정비해서 2022년도에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시행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효력 상실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모두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1970년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의 대부분의 땅은 농경지 아니면 임야였거든요. 그때 땅값 얼마 안 했는데 2022년도에 풀리면 아마 평당 1억 넘을 겁니다. 1000평이면 1000억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계속 살아계시겠습니까? 자손분이 상속 받아놨겠습니까? 자손분이 상속 받아난 상태이거든요. 완전 인생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얘를 수업시간 중에 듣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지만 그 사업 시행하기 곤란한 공원용지를 아마 찾아다니는 게 일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호남 광주 쪽에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그 무등산 일대가 공원 용지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지방자산체가 돈이 없다 보니 그 부지를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풀릴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 공용지로 묶여져 있던 땅을 한 몇십 년 동안 제대로 사용 못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완전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주 싸게 구입하셔가지고 한 7만 평 정도를 사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생각에는 2020년도에 풀리면 거기에다가 골프장 하나 만들어 놓고 펜션 비슷한 거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땅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뭐 할 수 있다?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해제 권고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워버렸지만 토지 소유자가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뭐한다?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재미로 여쭐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다는데 치료된다는데 20년 동안 건축물 건축할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손실보상과 비교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공부하시는데 여기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개인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의 특징이고 요즘 민법 공부하시면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할 권이 있다 없다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다. 예, 괜한 쓸데없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지조건부 그리고 해제조건부 학설에 따라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천천히 하시고 대신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손실보상은 국가 등의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은 적법할 때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 이해하시고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서 농민 시위와 관련되어 백남기라는 분 계시거든요. 지난 정권에서는 손실보상의 적용 대상이었지만 경찰의 진압이 과잉 진압이었다 해서 손해배상으로 성격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고 있을 때 할 때 내가 가진 땅이 상업적으로 지정되면 감사한데 갑자기 독립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땅값 얼마 안 할 겁니다. 왜 내 땅만 독립적으로 결정했느냐? 손실 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모두 공익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고 한 필지를 대상으로 농림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토지 일단에 대해 공익의 성격에 맞추어 용도 지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로 인정하질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그러한 부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반세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이도 공익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것이죠.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죠. 그 강제 수용할 때는 한 필지 토지 소유를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뭐 해준다? 보상해줘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최대 몇 년까지? 20년까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규제라 해서 이를 계획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계획 제한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는 것 없습니다. 계획 제한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는 것 없고 소유권을 빼앗겼을 때 소유권 빼앗겼을 때만 뭐 해준다? 손실 보상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나는 참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얘는 특별한 희생이 못 된다. 대신 소유권을 빼앗긴다면 소유권 빼앗긴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한 재산상 피해로 인정하여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손실보상과 관련되어 그 땅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던 땅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빼앗기고 학교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것이다.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그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세 가지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 가능하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러한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는 1단계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어떤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 만들어져야 되죠. 지형도면은 즉시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이내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2단계 절차로서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만약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저 지하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 어디에 역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공사 마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받는 설계 도면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도로나 학교 만드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습니까? 세종시장이겠습니까? 세종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는 이반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맞물린 경우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우리가 또다시 월드컵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에 경기장 만들 수 있죠. 그 경기장은 세종시민만 사용한다.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설이라면 누가? 도지사가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서는 모두 행정청이죠. 저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안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면 그때는 요청이고 비행정청에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제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 이름은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으셨죠.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은 기치산대. 그래서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을 주민 이해관계자가 입안 제안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입안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동의 조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여기 기반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그걸 올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에 내게 되면 저 입안 제한 처리 절차로서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라는 걸 보시는 게 올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길 겁니다. 다만 이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한다? 비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을 행정청으로 보셨는데 행정청 아닌 자는 주택공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주택공사. 그러면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있다면 모두 정부 투자기관이고요. 그리고 세종시 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 있다면 걔가 지방공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정부투자기관인데 얘가 지방공사라면 얘는 중앙공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외에 현대나 삼성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공익사업을 시행한다, 사익사업 시행한다, 공익사업.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는 사익사업한다, 공익사업한다. 공익사업하는 겁니다. 민간은 사익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민간이 돈 벌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하게 되면 규제 강화칙이 필요 있죠. 만약 공공이 얘를 공공 또는 공적 시행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공공이 각종 사업하게 되면 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죠. 공공은 공익사업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민간은 사익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경우에는 각종 개발사업하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꼭 필요하고요. 저 민간의 경우에는 돈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이나 예치금 이러한 것들을 민간의 경우는 반드시 납부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 공공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의나 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법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오지 쓴다 치면 전부 알고 문제 푸는 게 몇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법 조문수가 한 4,600개, 4,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매년 개정되고 있거든요. 반면 민법의 조문수가 한 1000개 정도인데 이 1000개 민법 조문은 워낙 잘하시다 보니 이걸 쉽게 정리한다고 출제하는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 전개로 부족하기 때문에 판례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등장하는 게 민법의 특징이고 공법 같은 경우는 4000개 넘는 조문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간만 많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왜 못하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는데 내가 모르는 질문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항상 그 오지 쓴다의 주어, 주체를 꼭 봐주십시오. 저 주어가 공공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뭔가 부담하는 법률 규정들이 지문을 구성하게 되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민간이 주어인데 불구하고 뭔가 편히 봐주는 그런 지문이 서술되어 있다면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찍는 것도 잘 찍으시면 그것도 실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지문이 등장하면 실력으로 풀어나가시는데 내가 잘 못 봤던 지문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때는 주어를 봐주십시오. 행정청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주체로 설명되게 되면 그때는 공익사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낮춰야 되겠죠. 반면 민간이 주어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부담 주는 그런 규정이 정상적인 옳은 지문인데 그 반대로 수술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틀린 지문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11.12 과정에 이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지십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해는 아직 안 되지만 조금 이따 다시 할 테지만 우선 시행자는 행정청인 자와 비행정청이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되기 위해서는 이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장군수에게 지정받은 때만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민자 유치 고속도로이지 않습니까? 가끔 민자 유치해서 뭔가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비행정청에 있어서는 공공에 해당되는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도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배제한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저 동의 요건은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 나머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고 공공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 지정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자가 실시 계획 작성하게 되면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저 인가는 이반권자가 인가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인가하겠습니까? 이반권자가 시행자인데 자기가 설계하는 것을 자기가 인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결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가 시에 조건부 인가 가능한데 그 조건부 인가 시에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저 이행 보증금은 공공이 예치한다, 민간만 예치한다. 되신 겁니다. 민간만 돈 내고 민간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민간만 부담 대상이다. 그 개념만 잡아주신다고 하면 그거면 충분하신데요. 이게 공법
전반에 걸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잡아놓으시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시행자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